안녕하십니까. 오늘 의학 용어 및 약어의 이해를 강의하게 된 김윤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상 업무를 하시면서 계속 의학 용어를 많이 접하시게 되실 건데요. 그 의학 용어를 저와 함께 쉽고 또 재미있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 의학 용어와 약어의 기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학 용어는 대부분 그 라틴어나 그리스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건강 관련한 정보들이 언론을 통해서 좀 쏟아지고 있고 또 관련 드라마도 많이 하고 있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일상 속에서 그 의학 용어들이 많이 좀 생활화되고 있는 추세가 있습니다. 특히 보험사에서 보상 업무를 수행하시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의사를 만나거나 아니면 의무기록 사본을 접할 때 의학 용어를 모르면 도저히 이 업무를 풀어갈 수가 없고 또 업무에 대한 열세를 열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수업이 필요한 거고요. 의학 용어의 경우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각종 사물이나 동식물의 모양을 통해서 뭐그 모양을 본떠서 만든 용어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리스 로마 신화나 또 성경에서 나오는 어떤 상황들을 또이 의학 용어로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다양하고 그 배경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용어들을 단순히 암기하고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이런 어원이나 또그 사이의 규칙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공부를 하면 의학 용어를 쉽게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개요는 의학 용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틴어와 그리스어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고 해부학적 명칭이나 신체 기관의 위치, 또 질병, 그리고 검사, 처치, 수술, 기구, 이런 것들을 모두 통칭하는 언어들을 얘기합니다. 보통 의학 용어는 단순히 한개 단어라기보다는 합성어로 이루어졌습니다. 접두어와 접미어로 이어져 있고, 분석을 하시려면 뒤에서부터 앞으로 분석을 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기차를 볼까요? 처음에 접두사가 있죠? 접두사는 위치, 방향, 크기, 그리고 시간, 속도, 양을 의미하는 단어들이고요. 그 사이에 어근이 있습니다. 어근은 주로 신체 부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접미사는 절차, 상태, 예를 들면 수술을 하는 것, 검사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접미사로 둡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의학 용어의 구성을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보자면, 첫 번째는 어근과 접미사로 볼수 있습니다. 어근은 앞서 보신 것처럼 그 그림에 적혀 있었죠. 그 기차 그림에 적혀 있었던 것처럼 어근은 신체 부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접미사는 행위를 얘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어근이 만약에 가스트로라고 되어 있으면 가스트로는 보통 위를 뜻해요. 위를 뜻하는데 이 뒤에 아이티스라는 염증을 합하면 가스트로아이티스 합해서 가스트라이티스. 위의 염증, 위염이 되는 겁니다. 자, 똑같이 어근이 있어요. 어근에 접미사 엑토미는 어떤 그 물체를 자르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절제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위에 엑토미를 붙이면 가스트렉토미, 위 절제술을 뜻하는 거죠.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가스트로의 스콥, 내시경이라는 뜻입니다. 가스트로스콥을 하면 우리 건강검진 때 흔히 하는 거죠. 가스트로스콥, 위내시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근과 접미사를 합한 의학 용어가 주로 많이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근이 두번 나타나는 그 의학 용어입니다. 어근과 어근, 그 다음에 접미사 순으로 되어 있는 의학 용어가 있어요. 자, 아데노라고 하는 것은 선, 샘을 얘기합니다. 그랜드라고 하죠. 아데노의 칼시노, 우리가 암은 캔서지만 또 다른 말로 칼시노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오마라는 종양의 뜻을 접미사를 붙이면 아데노 칼시노 오마 이렇게 돼서 아데노 칼시노마, 선암 종양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또 볼까요? 심장은 카디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카디오라는 어근에 또 근육이란 뜻의 마이오를 붙였어요. 그러면 카디오 마이오. 그러면 심장의 근육이죠. 심장의 근육인데 그 뒤에 패시라는 질병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카디오 마이오 패시. 카디오 마이오 패시.
심근병증, 심장 근육에 병이 있다라고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이것들의 이 앞에 어근들 그리고 전미사들의 이 세세한 부분을 조금 알게 되면 이 단어들이 합쳐져서 어떤 의학 용어를 만들 때 우리가 쉽게 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